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21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증시는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는 등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지만 재차 반등에 성공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다우 산업이 0.59%, 나스닥 종합 0.01%, S&P 500이 0.48%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12월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다시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증시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장 후반 필수 소비재 등 경기 방어주 위주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되며 경기 침체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지수는 전월 대비 0.8% 하락하는 등 8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대해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경기 침체가 연말쯤 시작해 23년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관련해서는 향후 금리 인상의 폭, 고용 지표 등 종합적인 내용을 분명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미국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10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5.9% 감소한 443만 건을 기록하며 지난 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긴 기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테슬라와 GM 같은 업종 안에서 투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미등 관련 결함으로 32만 대 이상 차량을 리콜한다는 소식에 1.63%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GM의 경우 투자자의 날 이후 전기차에 대한 혁신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에 2.92% 상승 마감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이후 나흘 만에 다시금 제주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글벳, 체시스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루 새66% 폭등한 악마의 니켈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황금ST, 디플렉스 등 니켈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